등에 붕뚱 떨어진 뒤 내가 항상이 번뜩 떠오르니 뛰어다녔던 뛰어다녀 막 흥얼거렸던 흥얼거렸던 아 좋다. 어때요? 네 좋은데 네. 밥을 먹으러 왔는데 오빠 여기가 뭐예요? 왜 이리로 오신 거예요? 이게 밥 먹으러 가야 돼서 배고프지. 아무리 금강산도 뭐 식후경이지만 우리가 뭐 모르고 먹는 거보다 알고 먹는 게 훨씬 맛있잖아요. 아, 그, 맞습니다. 아니 딱 이거 아니 느낌 안 와? 뭐 먹으러 왔는지? 안 보여 뒤에? 안 보여? 설마 멸치? 멸치! 어? 오늘 많이 혼나시네 추리는 날. 멸치! 그러니까 우리 멸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네. 공부를 하고 아~ 좀 더 뜻깊게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나. 무조건이죠. 무조건. 일단 식당을 가기 전에 제가 이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 이제 뭘 먹는지를 알아야죠. 봐봐, 일단 그쵸. 들어오면서 딱 보면 아, 이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저 뒤에 보이시죠? 나무 꽂아놓은 바다에. 네네. 어, 저 뭐예요? 저기서 이제 저기가 약간 통발 같은 건데 저기서 멸치를 잡아가지고 아 저기서? 네, 제 죽방 멸치라고 되게 유명해요. 어, 영원히 계시네. 멸치를 안녕. 아유 뭐야?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진짜. 아니 통행증. 끼물이다. 현실적으로 더 젊어 보이시는데.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죠. 안녕하십니까 남이군 홍보대사 가수다. 어머 이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멋있는 겁니까? 아침에 죽방염에서 멸치를 잡아가지고 네. 네. 삶아서 8시경에 늘었어요. 앞을 보고 있는 친구들을 네. 뒤집어서 네. 골고루 마르게끔 아. 해주는 조상님들이 이렇게 하셨대요. 나 성선들씨 한번 해보실래요? 아이고 저 굳이 일 안 시켜도 한번 해보실래요? 슬슬 이렇게 슬슬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 쬐게 마음에 안 든다. 요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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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저 괜찮죠? 어머니 어때요? 잘하는 거예요? 어머니! 네. 어때요? 적게 못하지만 잡아. 아, 우리 죽방에서 잡은 멸치 쌈밥이 엄청 유명해요. 이 사이즈는 식당에서 쌈밥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너무 배고프다. 물살이 엄청 세대요. 세죠? 그래요? 낮에서 물살이 세가지고 이 죽방염 마른 멸치도 맛있고 쌈밥도 맛있고 이게 한번 먹어봐요. 말려 그냥 먹어도 돼요? 바로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먹어보세요. 아니 이걸 왜 못 딱 익잖아요. 그냥 바로 먹어보자.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 먹고 가는 거는 돈 안 받아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먹어도 돼. 진짜 먹어도 돼. 판단을 해요. 부드러워 얘. 그래. 입맛이 입맛이 어때요? 땅콩 같지 않아요? 고소하지 않아요? 네, 멸치 맛이었습니다. 멸치가 크다 보니까 이게 먹자마자 바로 그 맛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땅콩 같지 고소합니다, 어머니. 어, 야, 잠깐. 뭐야 이거? 어. 아, 입안에 살아 움직이는데 이거? 아, 뭐야 이거? 죽은 거 아니었나 이거? 남의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지 않았습니까? 죽방염 멸치는 없어서 못 팔아요. 아, 아 진짜요? 양이 많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없어서 못 파는데 죽방염은 553년 전에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님들이 대나무를 저렇게 거꾸로 V자 형태로 저 선창이 보이죠 저게? 네, 네. 대나무예요? 예, 네. 23개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기하고 3000포밖에 없는데 선조님들한테 내려온 그대로 방식을 우리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변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좀 더 메리트가 있구나. 예, 예, 예. 멸치 프리미엄. 어제 3일 전에 아이고 어, 뭐 전화 오시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받으세요. 죽방멸치 예약 전화인가 보다. 그 광고 전화인가 보다. 그 일단 중요한 건 컬러리 이거 제 노래가 아니네요. 아이고. 아이고. 노래 한번 불러 주십시다. 아이고. 발떡 일어나. 발떡 일어나. 새 아침이 밝아 왔네요. 어? 근데 잠깐 먹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저쪽에서 저희 지금 화백님이 계시거든요. 네. 저희 항상 가는 곳마다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네. 강동률 화백님인데 잠깐 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백님! 멋있어. 아, 방금 말씀하신 거 죽방을 지금 그리고 계시네. 역시. 남해가 멸치가 엄청 질이 다른데요, 다른데하고. 예, 맞습니다. 오늘 그림 잘 나올 것 같아. 그냥 스케치 하신 거죠? 맞아요, 스케치를 하시고. 스케치를 해서 네. 유화로 또 다시 옮기고. 아, 근데 저는 항상 남해를 이렇게 풍경을 바라보면서 아, 진짜 그림이다, 그림이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네. 진짜 그림으로 보니까 더 아름답네. 나 이렇게 자랑스럽다, 내 고향이. 아니, 그분당 오셨는데. 네. 5분도 안 돼갖고 이렇게 멋진 그림을. 아이고, 이 멸치를 한번.
그러면 잡혀. 야, 남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심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아~ 자, 그러면 우리 식당으로 준비하신 식당이 있다고 하셨죠? 아, 이쪽 가면 됩니다. 자, 이쪽 가면 되니까. 너무 예민해. 배고프면. 잠깐만. 자, 가는 길에 이거 씹으면서 가자. 이거 씹으면서. 괜찮아.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임명해주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상도밥을 조금만 더 길어줬으면 거기 있는 멸치 제가 다 먹었을 것 같은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죽방 멸치예요, 저는.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는 그 방식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워서. 예, 이름도 웃기잖아요, 죽방. 예. 여기가 우리 식당인데 여기는 좀 사람 많을 수도 있어요. 쓰고 들어가야겠네. 아, 안쪽으로. 네. 아, 네. 여기 오시면 됩니다. 영화 처음 좀 갔네요. 아따. 우리랑 골목에 있는 집이 진짜 맛있는 집인 것 같아요. 냄새 맞아. 네. 냄새 확 올라옵니다. 추리, 기분 좋아지나? 네. 기분 좋아지나? 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분 좋아지나? 이쪽으로 먼저 들어가시고. 네. 아이고,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가 고프다. 우리 어디를 앉으면 되는 거지? 여기가 이제 예약을 해주신 곳이죠? 예,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코스 요리처럼 알아서 주실 거예요. 오마카세. 네, 저 남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모아주세요, 모아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네, 알아서 갖다 주셔가지고. 야,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계속 올라가네. 20분에 보톡스 좀 맞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송 촬영이 아니라 실제로 남해 왔을 때도 아버지랑 같이 많이 먹으러 오는 식당이에요. 이곳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자신 있게 맛집이라고 소개해 줄 수가 있죠. 내가 로컬 맛집 느낌인가요? 맞죠. 로컬 맛집이라고, 그리고 전국적인 맛집이죠, 지금.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보통은 식당을 가면 연예인들 사인이 많잖아요. 네. 여기는 보면은 다 모임들. 아, 박명록이네요? 박명록이에요. 오! 맞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다. 네, 오랜만에 왔지. 본다. 그러니까요. 예. 찐입니다, 찐. 멸치 멸치 멸치. 아까 멸치 멸치. 이게 죽방 멸치다. 예. 죽방을 봤지, 이제.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남의 사람들 멸치라고도 안 해요. 메르치. 메르치. 아, 메르치. 메르치는 남의 멸치 따로 올 때가. 그러니까요. 예. 말로 해서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 이 객지 사람들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자, 추리 씨. 네. 화내지 말고 이제 먹어요. 아, 네. 자, 올리고 야채도 올리고. 야채 얼면 안 되죠. 전 야채 좋아합니다. 야채 올리고. 야채 올리고. 신나. 대한민국에 내일 남의 멸치만큼 맛있는 데가 없다. 내가 이 대한민국 멸치 쌈밥 먼저 할매 아이가 먼저. 멸치 쌈밥의 창시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 맛있어요. 맛을 좀, 이게 맛을 좀 표현해 주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내 비린내가 진짜 안 나네요. 집에서 내가 막걸리 식초 담아갖고. 와. 단맛도 있고. 아, 단맛 있어요? 그리고 단맛, 진짜 안 비리고. 단맛은 매실 액기스 엮고 초장만. 진짜 맛있겠다. 빨리 먹어요. 저 그러면 이게 또 미나리랑 같이 먹어야 돼요. 아, 미나리야. 맞아, 미나리랑 같이 먹어야 돼. 이게 미나리가 있는 거군요. 미나리 향이 너무 좋네. 일단 우리 해볼까? 누가 맛있게 싸 먹는지. 자, 이렇게 싸가지고 보시죠. 딱 싸가지고 한 입에 깔끔하게. 오. 새콤달콤. 예. 이분들이 왜 이렇게 싸이를 남긴 줄 알겠어요. 그리고 이 멸치 엄청 부드럽다. 맞아요. 나 방금 나 멸치 하나 뭐 따로 먹어볼까? 아니, 초장이 진짜 직접 담그신 거라서. 맛있죠? 네,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이게 멸치구이구나. 네, 멸치구이구나. 기가 막히다. 이거 그냥 먹어볼까? 어, 먹어, 먹어. 오, 소해. 통통하다. 중요한 멸치가 아닌데? 멸치 너무 큰데요? 이 멸치가 또 잔뼈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잘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좀 씹어가지고 목에도 걸리고 이러는데요. 저 얼마나 부드러워요. 진짜 맛있다. 추리야, 왜 여기다 사인을 남긴다고 생각해? 족적 한번 남겨야. 오, 그렇지. 멸치 한번 먹으면 족적 한번 남겨야지. 이게 메인이에요, 메인. 어,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멸치 쌈밥. 이게 쌈밥이에요? 이게 쌈밥이에요? 밥 닦게 되면 쌈을 한번 싸볼까요, 저희? 네. 어, 맛있겠네. 사장님 설명하신 게 멸치에 우거지. 우거지, 아래가 우거지가 있는데 우거지가 좀 크다. 그렇죠.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 와, 이게 먹자마자 노래가 나온다, 이거야. 먹은 느낌을 노래로 한 번씩 표현해볼까요, 한 분씩? 뭐 이거 먹으니까 미각이 펄떡! 아, 펄떡! 펄떡 일어나! 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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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밥 남의 멸치, 멸치, 쌈밥 무조건, 무조건이야. 어떤 게? 남의 멸치가. 오케이, 100점 만점에 5점! 오케이, 잠깐! 네. 쌈밥! 나나나나나나나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신형 한번 보여. 금방 잡아온 거다. 금방 잡아온 거래요. 우리가 손으로 다 수작을 해 여기가. 이게 바로 장인 정신 아니겠습니까? 네, 장인 정신. 이리 갖고 오는 게. 이제 알겠지? 예. 네.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멸치 그래서 그리 맛있네. 아, 과장까지 우리가 알게 됐네. 멸치회, 초무침회, 멸치 초무침회. 약간 소주 땡기는 맛이어가지고 그 멸치를 가지고 그렇게 조리를 할 수 있나라는 걸 처음 알았고 그 조리 방법과 그걸 먹는 스타일 때문에 저는 많이 놀랐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배고픈 걸 떠나서 음식이 다 좀 제 스타일이었고 진짜 맛있었어요. 뭐 배달 되나? 서울로? 아 진짜 너무 배부르네요. 배불러? 진짜 어떡하면 좋아요 이거를. 추리야 네가 해놓은 짓을 봐봐. 그러니까 아까 여기 분명히 이거 뭐 산처럼 먹자고 하셨는데 산처럼 살려줘. 일단은 우리가 맛있게 먹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네. 소화를 시켜야지. 아, 좋아. 조건이죠. 소화. 뭔가 움직여야죠. 스카이워크라고. 스카이워크. 네, 공중에서 뭐 그네도 타고 뭐 거기 가서 우리가 누가 겁쟁인지 한번 네. 딱 보는 거죠. 전 덤블링 갑니다, 거기서. 네? 덤블링 갑니다. 이런 사람들 제일 못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또 꼭 가면. 아이고. 이러고 있다니. 일단 그럼 우리 소화시키러. 네. 스카이워크죠. 잘 먹습니다.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아, 잘 먹습니다. 벌떡 잘 먹습니다. 벌떡. 벌떡 일어나. 잘 먹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지금도 계속 그 머릿속에 지금 형상화돼 있을 정도로 가장 사진을 많이 찍었던 곳이다. 그 스카이워크 입구에서는 정민이가 너무 신나해가지고 난 얘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겨드랑이 우리 향해 열려있어. 나이가 있어서. 역시다. 이 마음을 아세요? 선생님, 이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왔지 여긴 어디 스카이워크 소리 스카이워크. 감사합니다. 저희들 많이 놀라셨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상도포 어디 있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어, 왜 이렇게 흔들려요 다리 근데? 어머 어머 왜 그러는 거야? 어머 진짜 흔들리는데? 왜 흔들리는 거죠? 지금 촬영 감독님이 뛰었거든요. 왜 공포에 떠는 이 모습 찍으세요? 아니 방금 흔들려. 촬영 감독님이 뛰었거든요. 와 그래서 그런 거죠? 또 흔들어드려요? 아니 아니요. 저기 가서 저기 가서. 아 솔직히 오셨어요 선생님? 네, 잔디보호 출입금지라서 그랬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겁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난 무섭지가 않아. 나는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 어, 클럽에 클럽. 스카이 클럽. 너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아니, 땅바닥이 보이는데? 사이로? 와, 우와. 진짜 무섭다. 우와. 대박이다. 죄송한데? 와. 와씨! 와씨야! 아, 제발, 진짜 못했어! 진짜 못했어! 아, 제발, 안 돼! 아, 진짜 무서워! 가기 전에는 별로 안 무서웠었는데, 갔다 오니까 느낀 거는, 다시 이런 곳을 촬영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하차하겠습니다. 아, 스카이워크. 우리 방정민 군의 정말 나약함의 끝을 볼 수 있었던,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이지 않았는가. 예. 자, 그래도 진행을 해주셔야죠, 방정민 군. 그래도 진행을 해주셔야죠, 예, 예. 제가 이제, 보시죠. 네. 공중근해가 있는데, 저희가 오행시를 진행해서 가장 재미없는 사람이 타기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카이워크란 다섯 글자로 할 건데요. 네,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하시죠. 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럼 먼저 하시죠. 자, 스. 트루루루루루. 카. 칼을 타고 내려온다. 이. 이런. 워. 워밍업 한번 할 걸. 크. 어머, 어쨌든 마무리했으니까. 아, 좋아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문제 주세요. 시에 스타 탄생 예감. 오. 오셰까! 카리스마 넘치는. 오. 이제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워. 월드 스타가 될 준비가 끝난 바로 그분은 크림추리. 사실 저 지금 너무 어지러워서 뭔 네. 기억도 잤잖아요. 스! 스! 스바라시네! 잠깐! 뭐 스바라시네 카! 가와이네! 뭐 이런 거 같아. 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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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와이네! 이! 이끄죠! 워! 워워워워워! 그! 그! 지금 정신을 놓은 거 같아요. 추리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이제 누가 탈지. 스! 어떻게 해야 되지? 스미마세! 그래, 진짜 스미마세! 카! 카! 카!
태. 어, 나 월드스타 얘기해줬는데 또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스카이워크를 타러 왔습니다. 무서우시죠? 오! 오, 걱정하지 마세요. 크! 크크크. 제가 탈게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마지막 그만 안 했어도 춘희 씨가 탔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여기 빨리 보세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여기는 지금 못 타. 이 정도면. 아, 잠깐만, 잠깐만요. 아, 아직은 괜찮아요. 아, 안 지렸어요, 아직. 아, 안 지렸어요. 아, 정민이가 생각보다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일부러 제가 타줬죠. 처음에 왜 이렇게 좋아했던 거야? 왜 이렇게 신나했던 거야? 표정 봐라. 드론으로 찍고 있네. 드론으로 찍고 있네. 우와. 우와. 머리 풀어.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옆에 있어. 엄마 옆에 있어. 엄마 옆에 있어. 감사합니다. 멘탈이 나가셨는데. 아, 사실 저는 그때 거의 기억이 없어요, 지금. 약간 방송한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 뭐 어떤 거,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다리가 흔들렸다니까요? 그 다리가 자꾸 흔들려가지고 아, 진짜로. 아, 좀, 이 몸이 흔들리... 아니, 진짜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좀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갑자기 장르가 공포물로 바뀌지 않았나 하는 그런. 굉장히 이때. 서주더라. 아니, 왜냐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재밌고 그 남의 아름다움을 정말 잘 느껴볼 수 있는 저는 또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곳이었는데 방정민 군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무서워서 저기 굉장히 무서운 곳인가라고 좀 시청자분들께서 오해를 하시고 또 안 가시는 분들 생기지 않을까라는 어떤 걱정과 염려가 생겨서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곳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 장소는 독일 마을인데 남해에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고 저는 좀 트렌디하고 되게 외국에 온 것 같은 진짜 독일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 건물 자체도 약간 옛날 그 진짜 독일식 독일식으로 다시 와놨거든요. 독일 소세지, 독일식 빵집, 독일 커피, 독일 맥주 그러니까 독일에 관련된 그런 느낌이지의 동네가 꼭 진짜 외국 그 마을 같은 맞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생겼던 그 의미 자체가 달라. 여기는 우리 다 같이 모였을 때 커피 한잔 하면서 나 얘기를 해줄게. 어느 지역이든 역사가 있거든. 그 나상도님의 설명을 정확히 듣고 나서 그것을 속속들이 곳곳이 좀 쳐다보니 그게 정말 그 느껴지고 보여져서 정말 좋았던 곳이었다. 되게 아기자기하고 이쁘더라고요. 약간 색감도 제가 주황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파스텔톤 이런 거. 그래서 지붕이 딱 그런 식으로 좀 돼 있고 그 집 디자인 자체가 독일에 있는 그 디자인을 거의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외국을 가본 적이 없는데 외국 여행 온 느낌이긴 했어요. 저는 커피를 찾아서 결국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어디죠? 독일 마을이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안 한 줄 알았어. 전국적으로 남해에서 가장 유명한 독일 마을입니다. 이야,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카페도 있고, 맥주집도 있고, 기념품 맞다. 가게도 있고, 액세서리 가게도 있으니까 우리가 걸으면서 이야기를 네. 하면서 이제 보면서 또 경치가 예술이거든요, 여기. 아, 그렇군요. 네. 보면서, 예, 네, 보면서. 추리 씨. 예? 네? 출발하자. 야, 출발. 일단 요 위쪽은 광장이고 네. 그러니까 가장 여기가 높은 곳이고 이게 네. 지금까지 오던 길이랑은 좀 다르게 뭔가 네. 이국적인 풍경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가 원래는 저 어릴 때는 제가 완전 어릴 때는 그냥 산이었어요. 산. 숲속이었... 50년 전, 50년 전쯤에 야, 마. 죄송합니다. 추리야, 정리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엄마야, 이분은. 아이고, 나상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와, 바로 알아보셨어요. 이야, 나상도님. 야, 아까 식당에서 이렇게 어깨를 내리셨는데 그럴 필요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어깨를 이렇게. 어허! 야, 좀 내려줘. 추리야, 좀 내려줘. 오빠가 좀 내려주라, 이게. 아니, 지금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내려줘. 지명이가 산 중턱이거든요. 아, 원래는요? 내려다 보이면 저기지. 반려해상
국립공원이 쫙 보이면서 이 커피 한잔 하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너무 좋아요. 우리 어른들이 일하러 많이 넘어가셨잖아요. 그분들이 고향이 너무 그리우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남해로 모시자. 남해 모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삶의 터전을 만들어드리자라는 취지에서 우리 군 자체에서 독일 마을을 조성을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있는 터들도 지금 가게로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살던 가정집이에요. 여기만큼은 진짜 독일처럼 만들어놔가지고 원래 계단을 왔다 갔다 하면 원래 힘들거든요, 사람이. 근데 이렇게 좋은 풍경이랑 같이 하니까 힘들지도 않고 시원하기도 하고 여기서부터는 양쪽으로 정말 기념품 가게, 맥주 가게, 커피 가게 뭐 다 있으니까 정말 작은 베를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가다가 궁금한 데 있으면 그냥 들어가면 돼요. 네. 여기는 독일이잖아요. 독일을 약간 배경으로 하는 곳이잖아요. 맥주 같은 건 어떠나요? 독일이 원래 맥주가 정말 유명하잖아요. 독일은 맥주. 근데 진짜 독일 본 고장에는 맥주가 수천 가지래요. 이 독일에도 마을마다 자신들의 맥주가 있대요. 그런 걸 직수입해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네네. 진짜 평소에 먹지 못했던 남해 독일 마을로 오면 꼭 한번 가보라고 그러면 방송이고 나발이고 맥주는 꼭 먹어봐야겠네요. 나발이요? 병나발 멸치 파닥파닥 하는 거 먹으면 이게 좀 진짜 근데 아니 집들이 너무 예뻐요. 맞아요. 뭐 인위적이라기보다는 정말 독일에 와 있는 것 같은. 좋다. 너무 예쁜데? 이거 뭐예요? 야, 이거 추리 스타일이다. 와, 소품샵 같은 건가? 여기는 맞나? 진짜 출시 스타일 맞다. 야, 맞아. 오 마이 갓. 아, 기념품 같은 거 판매하는 곳이야. 그런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게 진짜로 수제로 만든 건가 봐. 가격대 진짜. 좀 이쁘네. 진짜로 만드신 거 아니야? 이거 출시 스타일 모자다. 네? 출시 스타일 모자예요. 이런 거 생존이 없는 거. 좀 봐요. 자, 일로 와봐. 추려. 오, 예쁘실 것 같아요. 바람처럼 스쳐가는 진짜 다 이쁘다. 핸드폰 고리 뭐 이런 것도 많네. 진짜 시계 좀 이런 인형이 되게 있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그지? 네, 감성이 감성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힐링, 뭐 자연 이런 가사 키워드도 좋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로맨틱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속의 세계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혹시 여기도 가게도 안에도 좀 찍어도 될까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여기 다 술에 미친 사람들이라서 지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왔어요. 신기한 게 이거. 근데 이거 뭐야? 아 이거 아까 말씀하신 거다 이거다. 우와, 인생 맥주다 이거. 이거 말씀하신 거야 이거. 카스 나 이거 사진도 찍어놨어 이거. 진짜. 그냥 제가 딱 봐도 우리가 평소에 일반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맥주들만 있잖아요. 맞네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럼 여기 많은 맥주가 있는데 나성도님이 제일 원피. 이거 아까 무조건 저는요 이거? 뭐 이렇게 무조건 이거 다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무조건 이거. 요거. 제가 약간 에일 계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인생 맥주였어요. 그 정도요. 예. 그리고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풍경이 좋으니까 이 바람 맞으면서 딱 바다를 바라보면서 마시니까 그런. 그때는 이제 맥주의 맛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멋까지 같이 마시잖아요. 리뷰가 적혀 있는데요? 일단 너무 맛있고 도수도 약해서 마시기 좋아요. 사장님 이거 제가 맥주에 대해 많이 안다고 좀 허세를 많이 부렸는데 이거 하나만 제가 진실되다는 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독일 맥주가 몇 종류 정도 돼요? 아마 출시가 되는 건 지금 출시가 되는 것만 해도 몇백 가지가 될 거고 예. 각각 펍마다 예. 하우스 맥주라고 하셔서 또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아 가게마다 네. 맥주 다 달라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수천 네. 가지래요 맥주가. 네. 맞아요. 나상도 남해군 홍보대사 나상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가게마다 맥주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가벼워 보인다? 네.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으니까 특별한 맥주니까 이거 이렇게 사장님의 이런 마인드가 이 독일 마을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독일 가야만 맛볼 수 있는 맥주.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 독일 마을에 오면 유명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소세지, 네. 뭐 커피, 맥주 이렇게 많은 것들인데 사장님은 맥주 빼고 우리 독일 마을이 자랑할 게 뭐가 있는지. 독일 마을에서 여기 사는 주민으로서. 네. 아 사세요? 여기 사세요.
화장실 갔다 오신 거예요? 아, 화장실 갔다 오신 거예요? 진짜 너무 영광. 그러니까 독일 말 말도 되게 잘하세요 여기 분들이. 아, 디히 리베 디히. 감사하다고요. 여기까지밖에 못 배웠어요. 저 제2 외국어 독일. 네. 아 진짜. 네. 근데 그거밖에 모른다고요? 어 이거밖에 모른다. 여기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진짜 다 파독이나 이렇게 사신 분들이시 다 모시다 보니까 이렇게 저처럼 이제 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나 이제 그런 것들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손님들이 가더라도 남의 조개만 조금 좀 더 이국적이다라고 느끼시는 게 갑자기 이렇게 뭐 소세지 뭐 기념품 있다가 갑자기 삼계탕 집이 있으면 이상하잖아. 네, 네 맞아요. 주민들의 노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도 그런 쪽으로도 확실히 저희의 의사를 반영을 해주셔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좋다. 이 자부심. 자부심 진짜. 자기 마을 자기 고장에 대한 자부심. 맞아요. 예, 저는 남의 사람입니다. 예, 예. 아, 사장님 또 갑작스럽게 저희가 찾아왔는데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맥주 땡겨. 네. 아이고. 진짜 맥주 땡기네. 그러겠네. 진짜 그러시겠어요.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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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디님 나발 가도 됩니까 방송 중에? 여기서 나발 간다면 예. 나발 문다면 전 나락 갑니다. 예. 아, 좋다 좋다. 에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남의. 하세! 하세! 뛰어다녀 또 뛰어다녀 막 흥얼거려 또 흥얼거려